안녕하십니까. 죽음 삶의 답하다. 오늘 강연을 진행할 정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름답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라이프 플랜 B, 웰다잉 준비 계획에 관련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죽음 계획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죽음 계획서라고 하면 마치 내가 죽기를 계획하는, 자살하는 계획처럼 들리는데 어감이 별로 안 좋습니다. 죽음 준비 계획.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죽음이란 단어에서도 공포와 두려움과 이별과 슬픔, 고통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웰다잉을 준비한다. 그걸 준비하기 위한 플랜 B다.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우리에게 좀 더 두렵지 않은, 편안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의 순서는 웰라이프 플랜 B가 좀 생소하신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 웰다잉 준비 계획은 누가 준비하며 언제 준비하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는 현역에 있을 때 전투기 조종사로 약 2,800시간의 비행을 했습니다. 비행을 하면서 수많은 삶과 죽음을 접했습니다. 불과 5분 전에 옆에 있던 동료가 순식간에 지상에 추락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봤고, 언제든지 삶과 죽음을 경계해서 비행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죽을 수 있는 순간에 내가 놓여질 때, 특히 날씨가 나쁜 날, 깜깜한 밤중에 바다로 나갈 때는 마치 악마의 속을, 악마의 입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공포와 두려움에 차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에 비행기 앞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비행을 마치고 퇴근해서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행을 하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조심하면서 비행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인생 시계는 언제 멈출 줄 모릅니다. 우리가 웰빙과 웰다잉을 이렇게 살펴보면 웰빙의 가치와 웰다잉의 가치가 거의 유사합니다. 거기에 죽음의 관점에서 웰다잉을 살펴보면 준비하는 것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웰빙하듯이 살고 웰다잉하듯이 살면서 죽음에 대한 사전의 준비를, 특히 웰다잉에 대한 준비를, 돌발 상황, 비상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모르는 세 가지가,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언제 죽을지 모른다. 둘째,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셋째,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제가 전투기 조종사로 비행하던 시절에는 내가 제일 두려워했던 순간이 깜깜한 밤중에 나쁜 날씨에 바다에 가서 임무할 때, 옛날에 어느 한 날에는 동해 바다에서 전투기 한 대가 사고가 나고 같은 날 남해 바다에서 사고가 나서 조종사 4명이 한날에 순직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아무도, 우리 동료 조종사들이 그날 비행을 나간 이후에 돌아오지 못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정비사들은 활주로에서 그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직하신 분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30대 전후의 젊은 나이에 그들은 나라를 지키다 순직을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어느 공간에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필요한 것에 따라 외일당에 관련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나의 평생의 과제는 한마디로 죽음 준비였다. 철학자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공부하면서 죽을 때까지 평생을 철학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로병사의 삶의 단계에 있어서 웰빙과 웰다잉은 바로 사망이 전까지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죽음의 관점에서 웰다잉에 관련된 삶과 가치 실천과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웰빙은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계획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준비하고 실천하는 것, 플랜 A. 아, 아무 일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 계획하지 않는 일, 이런 일들이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생겨서 고통과 두려움과 이별과 슬픔을 주기도 합니다. 이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웰다잉 관점에, 삶의 마무리 관점에 웰다잉을 준비, 플랜 B를 준비해야 됩니다. 좋은 죽음을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웰라이프를 하기 위해서는 웰빙, 좋은 삶을 위한 플랜 A와 좋은 죽음을 위한 플랜 B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함으로써 갑작스럽게 멈출 수 있는 나의 인생 시계, 그래도 나는 아름답고 존엄하고 내가 준비한 대로 나는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내 인생은 그것도 저는 행복한 조건 중에 하나, 자유의지로 내 삶을 마무리하고 내 삶의 이후에도 내 이웃들, 내 가족들, 내 아는 사람에게 내 정신적 가치를 난 이렇게 남기겠다는 계획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웰라이프, 플랜 A, 웰빙은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계실 거라 봅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웰라이프 플랜 B, 웰다잉 준비는 최근 들어서 조금씩 준비하는 분이 늘어가고는 있습니다.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계획, 웰다잉 준비 계획, 영어로 하면 웰다잉 프리퍼레이션 플랜. 이것을 지금 어떻게 준비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1번 가족, 우리 집사람, 안사람, 내 아들. 2번 변호사, 행정사, 법률 대리인. 3번 뭐 지인들. 4번 나, 누굴까요? 바로 4번 납니다. 바로 여러분이 직접 준비할 수 있는, 나에 관련된 건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나의 자유의지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요새 100세 인생이고 평균 수명이 83.5세라고 합니다. 여성분들은 조금 더 오래 살아요. 86.5세. 자, 그러면 한 5년 전에 준비를 할까요? 아니면 한 70대면 준비할까요? 아니면 뭐 옛날 기준 환갑 한 60 정도, 아니면 은퇴하는 순간 뭐 50대 전후로 해서 준비할까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막 아무렇게나 벌려놓고 지저분한 상태로 내가 만약에 삶을 마감한다면 그것을 정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볼까?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할 때가 있습니다. 자, 바로 지금 여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준비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굉장히 막연하죠. 인터넷에 찾아보면 웰다잉 준비 계획
그걸 하는 법 해갖고 이제 웰다잉을 위해서 뭐 자유에 관련된 것, 관계에 관련된 것, 그리고 또 나눔에 관련된 것, 뭐 기타 등등 이제 가치에 관련된 것이 좀 있고요. 또 큰 축을 차지하는 것이 유언장, 사전연명으로 의향서, 뭐 버킷리스트를 작성한다, 뭐 아니면 장기 기증을 준비한다, 이렇게 해서 준비에 관련된 것들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아 뭔가 나의 아름답고 존엄한 삶을 마무리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웰다잉 준비계획 좀 더 정교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된 웰다잉 준비계획을 준비하도록 하는데, 그 내용은 조금 후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웰다잉 플랜 B, 웰다잉 준비계획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 그러면 이게 준비를 했는데 누구라고 표현을 안 해두면 이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플래너, 계획자의 신상명세, 아 내가 이름이 뭐고 생년월일, 그리고 내가 어디 살고 있으며 내 연락처는 어떻게 되며, 뭐 이런 것들을 잘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갑작스럽게 일을 당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가족, 자식, 친구, 법률 대리인 등의 비상연락망, 그리고 갑작스럽게 많이 아프거나 그럴 경우에, 이거 처음에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왜 아프지라는 걸 모를 때, 이럴 때 1차 의료 제공자, 자신의 의료 기록을 갖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주치의나 전문의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갖다 기록해 놓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준비계획에 관련된 이제 상세한 내용들,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놔서 이제 국가 기관에 등록을 해 놔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디에 있고 또 가족들한테 이런 내용을 알려 주고, 네, 장기 기증에 관련된 내용들. 장기 기증도 사실은 내 혼자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과 상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유교적 관습으로 자기 신체를 이렇게 상의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 자기 장기 등 많은 그 장기 기증을 하는 분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종교인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각막 기증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기 기증, 그리고 유언장에 관련된 내용들. 우리가 유언장을 기록을 하더라도 법적인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의 유언장들을.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했으면 한 번 작성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리바이스 해야 되겠죠. 계속 리뉴얼해서. 그리고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임종 소망에 관련된 것들. 내가 이제 죽기 전후, 사망하기 전후의 단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자기가 희망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정상적으로 자기가 돌발 상황이 아닌 상태로 삶을 마무리할 때, 그때는 아 나는 이렇게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 그런데 그 단계에 내가 의식이 없고 말도 못하고 한다면은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적어놓는 겁니다. 저는 땡땡땡땡년 제 생일인 12월 22일 새벽 남쪽 하늘에 밝은 달과 별을 쳐다보면서 투사의 노래 음악을 들으면서 삶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라고 저는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하기 전까지는 그때가 제가 100세가 되는 날입니다. 100세까지. 물론 그 전에 뭐 삶을 마무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임종 소망을 전후, 또 필요하면 임종 전후에 종교적 의식이나 자기가 기독교다, 캐톨릭이다, 불교다, 기타 등등 자신의 원하는 종교 의식이나 이런 것들, 희망사항, 목사님이 와주셨으면 좋겠다, 신부님이 와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법사님이 오셔서 불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들을, 그렇죠, 자기가 평상시에 믿고 있던 신앙과 종교로 삶을 마무리하면 아무래도 평안한 상태로, 그리고 같이 종교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그때 찾아와서 자의 삶의 마무리 순간을 이렇게 배웅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될 수 있고요. 자, 이제 삶을 마무리하게 되면 뭐가 하나 남습니다. 내 육신이 남죠. 육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매장할 것인가, 화장할 것인가, 또
어디에, 묘지는 어디에 할 것인가. 저는 다행스럽게 20년 이상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해서 저는 국립묘지에, 자, 우리 그 애들이 묻습니다. 아빠는 어느 국립묘지로 가? 아, 지금 서울에 있는 현충원은 만장입니다. 대전에 있는 현충원도 곧 만장이 됩니다. 아, 글쎄, 내가 백사가 돼서 돌아갈 삶을 마감할 그 시간에 현충원이 어디에 있을까? 혹시 제주에 현충원 있으면 제주도에 묻힐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것들 자기가 기록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사항 시 요청하고 싶은 사항. 내가 숨기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나의 뭐 비밀을 얘기랄까? 아니면 또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이 물건은 꼭 누구한테 주고 싶은 거. 예전에 내가 이렇게 남들 모르게 습득한 물건이 있는데, 근데 이걸 내가 죽기 전에 꼭 그 사람한테 돌려주고 싶어. 근데 이거는 알려지면 나의 이건 도덕성이나 명예가 손상될 거야. 이런 것들을 적어놔서 후손들이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바로 나의 죽은 이후에 원도 없애주는 거죠. 해결해주는 거죠. 그리고 영정사진. 이번에 얼마 전에 유명 배우 강수연 씨가 별세를 하셨는데 그분의 영정사진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18년 전에 이렇게 머리를 좀 짧게 깎고 찍은 뭐 B컷이라고 하는데 가족들이 그 사진을 요구했다고 그래요. 글쎄, 저는 본인이 그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쓰기를 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정사진도 내가 어떤 사진을 썼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영정사진을 저는 제가 이제 한 4, 5년 전에 그 프로필 사진으로 찍어놓은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하기로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100세까지 살고 딱 삶을 마무리했을 때 50대 중반의 사진을 딱 영정에 걸어놓으면 조금 뭐 격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진이나 이렇게 희망하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덤을 쓰고 묘비를 쓰게 되면 거기에 묘비명을 어떤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요거를 딱 해서 서랍에 꽁꽁 숙여놓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걸 어떻게 찾아요? 그걸 누군가 이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행정처리를 위한 지정 및 당부사항. 예를 들어 적어도 내가 살아있을 때 가족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으면 서랍에 잠궈놓고 나에 관련된, 사후에 관련된 거는 내 책상 서랍 오른쪽에 어디에 있다. 내가 유사시에 그 서랍을 열면 된다. 그래서 잠겨 있으면 뭐 망치나 도끼나 뭐 아무렇게나 열겠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그 당부사항대로 법률 대리인이 되건 아니면 가족들이 되건 내가 준비한 원하는 사항대로 나의 아름답고 존엄한 삶을 실행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내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가 이제 실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웰라이프 플랜 B 웰다잉 준비 계획이 대략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웰다잉 준비 계획서. 첫 번째, 바로 누가 했느냐. 그 해당되는 계획하는 사람들 내용들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특히 요즘은 사실은 핸드폰 번호만 하나만 있어도 누군지 식별이 다 됩니다. 그렇죠? 요즘은 핸드폰, 모바일폰이 없으면 사실은 어디 가서 뭐 일을 아무것도 못 볼 정도로 이렇게 중요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시한 게 주소예요. 주소. 현주소. 현주소와 그리고 자신에 관련된 필요한 내용들 이렇게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상연락만. 보통 이제 남편, 아내, 또 자식들, 주로 이제 가족들이 되겠죠.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친한 친구,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좀 해결해야 될 일, 법률적인 일들이 많으신 분들은 뭐 변호사나 또 행정사나 이렇게 법률을 대리할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우선순위대로 1번, 2번, 3번. 갑자기 전 가족이 해외여행을 갔어요. 근데 갑자기 유고가 되면 누구한테 연락하죠? 그래서 그걸 예비의 예비까지도 이렇게 지인까지 알려 준비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의료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 의료 기록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웰다잉 준비에 관련된 내가 필요한 것들, 이것들을 뭐 유언장, 그리고 사전연명으로 의향서, 뭐 재정 관련 위임장, 이런 내용들을 내가 필요한 것들, 보통 여기는 계획서에는 이제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정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로소 내가 삶을 마무리할 때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 대부분 자신의 죽음 앞뒤 단계를 사실은 미리 생각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 죽음을 미리 생각하면 사실은 오늘 하루를 사는 삶의 자세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하면서 가장 큰 도움을 얻는 게 바로 성찰입니다. 성찰. 나를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던 것을 참회하고 나를 뒤돌아봄으로써 좀 더 올바르게 바르게 변화하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웰라이프, 웰다잉, 또 노후 설계 이런 강의를 하고 준비하면서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변했어요. 평상시에 급하고 조급하고 성내고 화내고 뭐 그야말로 뭐 탐진치를 뭐 항상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씩은 다 갖고 있는데 그 탐진치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내 욕심도 보이고 내가 불필요한 성냄과 화냄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어리석음들이 보이니까 이 웰다잉 준비를 하나하나 하면서 아 이렇게 하려면 내가 오늘 이 말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이 생각은 나의 웰다잉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어떤 상태의 외모와 어떤 상태의 건강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그렇게 이제 보낼 수 있는 일단 마음가짐과 그걸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임종이 임박했어요. 그리고 막 임종을 하고 임종한 이후에 내가 어떤 종교식이나 뭐 어떤 걸 했으면 좋겠어. 이 종교나 이런 것들은 또 가족 간의 종교가 다르면 그것도 참 어렵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가족 간의 종교가 같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본인 당사자와 또 자식 이제 그 유족들 간의 종교가 다르면 이게 뭐 법사님이 와야 돼, 목사님이 와야 돼, 뭐 불경을 틀어야 돼, 찬송가를 틀어야 돼, 뭐 이런 등등의 갈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뭐 돌아가신 분의 뜻에 맞추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이렇게 미리 적어 놓으면 가족들이 그거를 실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특수한 상황. 이 특수한 상황에 관련된 거는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특수한 상황을, 제가 이제 저는 그 사관학교를 졸업했는데 사관학교 졸업반지가 굉장히 그 저에겐 소중한 유물인데 과연 이 반지를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처리할까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면 가족한테 남기지 말고 예를 들어서 공군사관학교 박물관에 보낸다. 예를 들면 이제 내가 그런 그래서 개인에게 맡기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경주에 가면 신라 시대의 그 왕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왕릉이 우리 누구 건지 아나요? 심지어 왕이었던 사람들도 그 무덤이 누군지 모르는데 사실은 일개 필부의 사람들이 사실은 개인의 무덤이나 개인의 유물들은 흩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면서 소중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자신이 관계했던 기관, 단체 또 유익하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넘기는 이런 특수한 상황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영정사진은 자신의 영정사진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것. 근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영정사진이 아주 추레하고 보기 싫고 남들한테 보이기 싫은 모습으로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원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가족사진 찍어보셨어요? 가족사진 찍으면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엄마, 아빠, 아들, 딸 모두 자기 얼굴만 봅니다. 내 얼굴이 잘 나온 사진이 제일 잘 나온 사진이에요. 그래서 남의 얼굴을 별 신경 안 써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만약에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이제 육아가 되면 그전에 찍었던 사진 중에서 이렇게 고릅니다. 가족들이. 아, 근데 나 저 사진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사진이 내 영정사진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내가 그 원하는 사진을 이렇게 고르고 그거를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가족들과 뭐 편안하게 한 1년에 한 번씩은 나는 뭐 이게 유사시 영정사진 이런 거 썼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그 영정사진을 위한 또 사진을 특별하게 예, 자기가 이렇게 연출해서 찍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나의 묘비병. 이 묘비병을 쓰려고 하면 사실은 본인이 새로 살아온 삶의 경로 속에서 내 삶의 가치, 특히 영적인 가치, 영혼의 가치, 그리고 누구든지 보면 그 삶의 가치를 통해서 감동하거나 또 그걸 통해서 하나라도 더 좋게 개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국립묘지나 이렇게 묘지에 가서 묘비명을 이렇게 읽어봅니다. 그러면 참 가슴 아프고 가족들의 사랑이 담겨 있기도 하고 또는 돌아가신 분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기도 하죠. 그 버나드 쇼의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무덤에는 이런 내용이 묘비명으로 써 있다고 합니다. 네,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죽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도 우물쭈물하다가 언제 세상을 갈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이 오늘이 가장 소중한 순간인데 한번 여러분들도 나의 묘비명 어떻게 하지? 기쁜 마음으로 한번 그 가치들을 한번 생각하고 정해볼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가족들과 함께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묘비명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처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법적으로 누구한테 했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이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면 가족들한테 이걸 어디에 보관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마찬가지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이제 이렇게 기초 자료들, 추가적인 자료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첨부 자료로.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일기장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결혼식 때 청첩장이나 뭐 이런 뭐 자기가 물려주고 싶은 내용들을 잘 철해서 여기 같이 리스트화해서 딱 준비하면은 자, 어때요? 처음에 웰다잉 준비라는 말씀 드렸을 때 그래 근데 뭘 준비해야지? 막연했죠. 근데 어때요? 지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아, 저런 걸 준비하면 되겠구나. 자. 이제 무엇을 준비할지는 알았어요. 근데 아직도 궁금해요. 뭐가 궁금하죠? 바로 이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웰다잉 프리퍼레이션 플래너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 납니다. 내 거, 나 땡땡땡에 관련된 내 정보를 기록해 놓으시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내 정보가 바뀌어요. 이사도 가고 전화번호도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업데이트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아 이게 누구 거다 이제 소유권을 확실히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연락할 비상 연락망 우선순위를 적어놓습니다. 근데 보면 뭐 제가 이번에 이제 곧 미국 여행을 떠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친권자 연락할 때 비상 연락망 우선을 적을 전략할 사람 연락할 사람 적으라면 저는 항상 저희 집사람을 적습니다. 예, 집사람과 집사람 전화번호를 적고 저희 부인도 저를 적겠죠. 그리고 이제 저나 집사람 중에 어느 누가 먼저 이제 삶을 마무리하게 된다면 이제 뭐 가족들이나 이렇게 될 거고요. 또 세 번째는 법적으로 필요한 지정 대리인 또는 아주 친한 친구들 자신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들. 야, 그런데 아무도
비상연락망에 내가 죽음을 연락할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지자체 동주민센터에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분들한테 이게 연락처를 해놓으면 그분들이 혼자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절차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 혼자 계신 분들은 미리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그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랑 이렇게 교류도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혼자 살고 있고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이것은 나의 어디에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연세 드신 그 어르신께서 갑자기 삶을 마무리해서 딱 하면 그분이 돌아가셨어. 그럼 어떻게 해요? 황망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관리하는 그 공무원들도 이렇게 좋게 해드리려고 해도 그러면 그냥 보통 하던 대로 그냥 그 절차대로 그냥 장례 치르고 뭐 그다음 물건들은 처리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웰다잉 준비 계획서는 내 장롱서랍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빨간 천으로 싸놨어. 거기에 돈도 10만 원 넣어놨어. 그거 장례하는데 보탰어. 라고 얘기를 해놓으면 그거를 그 공무원이 유사시에 가서 원하시는 대로 그거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연락망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거를 이행할 수 있는 분들. 자, 이제 세 번째는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오거나 사고로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그분에 대한 거를 사실은 아는 정보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에 관련된 의료 정보들을 이 어디에 있다. 제가 갑자기 여기서 강의를 하다가 심정지가 왔어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TV 촬영하다 누가 이렇게 쓰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어디가 아픈 거야? 아무도 모르죠. 그럴 때 이제 저런 내용들이 딱 뭐 자기가 갖고 다닌다거나 저런 내용들이 써 있으면 치료하거나 긴급조치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제 현역시절부터 제 의료정보는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대부분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가 젊었을 때부터 치료한 내용들이 모두 다 언제 어디가 부러지고 깨지고 무슨 수술을 하고 또 매년 위암 내시경을 했는데 그때 증상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주치의. 예, 저의 주치의는 땡땡땡. 예, 저는 눈이 아주 안 좋은 게 있는데 그러면 어떤 안과에 어떤 의사가 나의 이런 정보를 갖고 있다. 내가 당뇨가 있다. 내가 고혈압이 있다. 그럼 나는 고혈압약을 먹는다. 그리고 나는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과 관련된 진료와 치료를 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준비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돌아가실 분도 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후속으로 처리한 것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 이제부터는 이제 좀 더 웰다잉 준비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전연명의향서 이것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겪게 될 임종 단계를 가정해서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향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인데요. 이거는 2018년 이후로 해서 올 3월까지 약 한 122만 명 정도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셨고요. 역시 남자보다 여자분이 좀 더 많고요. 점점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평상시에 그냥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임종 단계에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걸 미리 밝혀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이제 심정지나 이런 상황이 있는데 뇌사가 됐다 또는 뭐 심정지가 됐다 그랬을 경우에 이거를 이제 병원에 가서 긴급한 의료 행위로 해서 이 사람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그 고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쓰러졌을 때 연명장치로 해서 그렇게 연명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경제적인 비용도 또 본인이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 사실 이걸 모르거든요. 근데 뭐 그 당시에는 하여튼 간에 그 연명의료장치로 해서 연명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걸 원치 않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나는 그렇게 존엄하지 않게 삶을 마무리하고 싶지 않다. 식물인간 뇌사 상태로 나는 그렇게
세상에 존재하고 싶지 않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웰다잉 준비 중에서 비교적 쉽게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라 여러분 많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지사에 가시면 이거를 상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고요. 만약에 내 생각이 변했어. 나는 연명의료를 하고 싶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취소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사시에도 이제 가족들과 상의해서 이거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그 삶의 가치관에 따라 이제 준비를 하시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자, 연명의료 계획서는 이거는 이제 본격적인 말기 환자, 암이나 뭐 기타 이 임종 단계에 있는 분들이 이때 가까운 시일 내에 임종할 것으로 예측이 될 때 연명의료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제 계획서인데, 이때도 만약에 딱 임종할 단계에 됐는데 의사들은 병원에 들어가면요 무조건 살려야 된답니다. 이거 안 살리면 나중에 무슨 의료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들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또 수혈을 하고 체생명 유지술 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은 나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계속 정신은 없고 의식은 없지만 살아있을 수 있는데, 그걸 원치 않는 거를 이제 미리 내가 밝혀 두는 것이죠. 그리고 유언장뿐만 아니고 장기기증, 조직기능 이런 것들도 신중하게 가족들과 협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육신은 죽고 나면 썩어 없어질 것인데 이 내가 혹시라도 살아있는 남아있는 사람에게 또 생명을 전달하고 또 좋은 일을 하고 싶은 생명 나눔을 하고 싶으면 그걸 미리 자기가 생각해서, 근데 이것도 안 해놓으면요 갑작스럽게 사실은 가족들이 뭐 각막을 주고 싶어도 가족들이 줄 수가 없어요. 가족들이, 그렇죠? 그 미리 이제 최근 이렇게 뉴스를 보면 평상시에 유족의 뜻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 장기 기증을 한다. 뭐 이렇게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의견들을 나눴을 때만 가족들도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준비에 관련된, 재정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또 원하는 것들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통상 유언장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유언장 필요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좀 재산이 좀 있거나 유산 분쟁이 있을 사람들은 꼭 유언장을 안 쓰시면, 아, 평상시에 살아있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막상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재물이 이렇게 딱 크고 많건 재물이 딱 이렇게 눈앞에 보이면 이상하게 편하게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유산 상속이 잘 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꼭 유산 상속 분쟁이 있거나 소송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유산 상속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유언장을 이렇게 쓸 때는 법적인 효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의 이름 그리고 주소를 정확하게 써야 돼요. 주소를 또 잘못 쓰면 또 안 돼요. 이게 법적 효력이 없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전문들, 봐라 나는 이거를 우리 집사람, 가족, 또 사회공헌 단체 어떻게 이걸 내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가족들과 함께 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작성하는 날짜, 그리고 서명, 날인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해야지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장을 쓰는 방법은 민법에서 정한 다섯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필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두증서. 그래서 이제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은 뭐 유언장 쓰고 법적인 게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꼭 필요하다면 이렇게 법적인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지의 내용들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 소망, 희망하는 임종 장소가 어딘지. 아, 굉장히 이게 좋은 일이죠.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사실은 이렇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 축복된 일이에요. 그리고 임종할 때 방문하는 희망자, 그다음에 이제 종교식, 그다음에 임종 임박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위로를 받겠다,
어떤 사람이 왔으면 좋고 읽을 거리나 어떤 의식, 음악, 냄새나 볼거리. 저는 뭐 이런 내용도 다 디테일하게 음악은 어떤 음악, 냄새는 아로마 향 중에서 유카립투스 향 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그리고 볼거리는 창문을 남쪽 창문에서 다 이렇게 별과 달을 볼 수 있도록.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삶을 마무리하는 날 별이 안 떠 있거나 날이 흐리면 어떡하죠? 우리 자식들이 아마 이렇게 스크린에다가 별과 달을 이렇게 사진을 붙여줄 수도 있어요. 왜?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임종 소망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진통이 있거나 뭐 아플 때 고통이 있을 때는 그 진통제를 사용을 희망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도 본인의 성향과 취향에 따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종 임박한 순간 내가 어떤 의식이나 예배를 희망하는지, 임종하는 순간 임종 이후에 이런 것들도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미리,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족들 간의 종교가 같을 경우에 굉장히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이것을 위해서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종교 활동도 좀 열심히 하시면 그쪽에서 좀 원활하게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수한 사항, 보호 폐기해야 할 기밀 정서나 서류, 사회적으로 내가 이걸 공개를 원치 않는 내용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던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랑 계약도 하고 저 사람한테 뭘 해주기로 했는데 그걸 내가 갑자기 만약에 유고가 되면 그걸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 것들.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웰다잉 준비 계획서뿐만 아니더라도 자신에 관련된 거를 이렇게 비망록에 기록하고 가족들이 적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가족, 사회적으로 정리를 희망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도 포함하고요. 자, 저의 영정사진,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딸이 저희가 전역에서 사회활동 이 강행을 하는 강사의 사진 프로필을 저렇게 준비했습니다. 괜찮습니까?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묘비명, 저의 원하는 묘비명을 스피리추얼 라이프 디자이너 행복사단의 정영진, 여러분의 영정사진과 묘비명도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좋고요. 행정상 필요한 내용들을 이 보관은 어디에 어떻게 한다, 업데이트를 또 어떻게 한다, 최신화 중에는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 생일 기준 또는 매년 새해를 시작할 때,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최신화를 하고 이걸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행하면 좋은지 하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놓으면 좋겠죠. 첨부항목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세부적인 디테일한 자료들, 컴퓨터, 화이트, 위치, 비밀번호, 요즘은 뭐 핸드폰, 그 다음에 컴퓨터에 비밀 자료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 비밀번호 모르면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숨가쁘게 여러분과 함께 웰다잉 준비에 관련된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웰다잉 준비 계획 누가 합니까? 바로 나.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언제 합니까? 바로 지금. 적기는 바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여러분들의 웰다잉을 준비하십시오. 웰다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씩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삶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좋은 삶을 준비하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자유의지로 좋은 삶과 죽음을 선택하고 준비합니다. Will I plan A? Well-being. Will I plan B? Well-dying과 준비계. 좋은 삶과 좋은 죽음은 바로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노노 이인편의 공자님은 조문도 석사 가이다 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웰빙과 웰다잉과 준비가 되면 오늘 하루 언제든지 잠에 들어서 내 아침에 깨어나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